답답해 죽는 줄 알았네. 아우. 지난번에도 그러더니 또 그 소리에 완전 미쳤어. 야, 도대체 무슨 일인데? 데이트한다고 기분 좋게 들어가더니. 맞춰볼까? 너 기분 좋게 차였구나. 농담하지 마. 그럴 기분 아니니까. 내 말 들어봐. 얼굴이 이쁘장해서 한번 보자고 했더니 밥 먹으러 가서 방금 전에 뭐라는 줄 알아? 이제 예수님께서 곧 오실 때가 되었대. 야, 지금 왜 예수님이 오시냐? 답답해, 잘 들어봐. 야, 그게 말이 돼? 예수님이 왜 오시냐고? 농담 좀 그만해라. 나 진심이야, 농담 아니니까. 내 얼굴 봐서라도 딱한 번만 들어봐 줘라. 응? 이는 뭐가 응이야? 다시 생각해도 아니, 열받네. 그래도 다행이네. 왜? 클럽에서 만난 애 아니었어? 지난번에처럼 돈을 뜯어가지 않았잖아. 그건 그치? 그렇지. 생각해보자. 몸매에 좋고, 춤잘 추고, 이쁘고 섹시해서 말이지. 딱내 스타일인데. 안타깝다, 안타까워. 나는 교회는 밥 먹을 때만 가는 거야 하고 하던데. 갑자기 왜 저래 됐는지 이해가 안 되네. 더위를 먹은 것 같진 않은데. 그런가? 갑자기 하늘에서 큰 은총을 받았나 보지. 아님 교회에서 저렇게 가르치든지. 너도 큰 교회 다니잖아. 너희 교회는 어떤데? 너희 교회도 요즘 저런 말 하지 않아? 우리 교회는 저런 이상한 소리 안 한다. 잘 봐, 우리가 사람들 피해 안 주고 사람들 욕안 먹으면 되는 거야. 지금은 교회를 조용히 다녀, 그뿐이라고. 배교가 일어나고 종교통합되고 선교가 끝나간다고. 마지막 때라니. 말이 되냐고. 이반한 교회 안 다녀서 배교는 모르겠고 종교통합 이런 말은 있나 보던데? 불교, 기독교, 이슬람교, 유대교 다 하나가 된다나? 인터넷에서 봤어. 우리 이모 얘기 좀 해줄까? 이모가 교회 다니는데 유튜브에 코뿔소 TV 꼭 보라고 해서 궁금해서 한번 봤거든. 알았어, 볼게요. 볼게요. 하, 그럼 포기로 약속한 거지? 이보다 더한 것은 바벨론 포도주, 음정아종 포도주를 다 권하게 마셔버리고 우리를 카톨릭과 일치가 되었네 하고 일치 선언을 하는가 하면, 그 어마어마한 적그리스도에게 바치는 종교통합이 무엇인지도 모른 채 우리는 하나가 되자, 평화하자라고 하면서 모든 대형 교단들, 그 어마어마한 그 교회들이 그 음행의 포도주를 마셔버리고. 새로운 사실 많이 알게 될 거라고 해서 봤는데, 종교심이 부족해서 그런지 정말 휴거 도통 무슨 말인지 모르겠더라. 그런데 재미는 있더라고. 그래서 한 번씩 들어봐. 먹고 살기도 힘들고 그렇잖아. 잠깐. 이런. 와우. 내가 지금 뭘 봤냐? 나도 교회나 가볼까? 너희 교회 예쁜 애들 많지. 나도 소개 좀 시켜주라. 안 돼. 요즘 코로나 때문에 교회도 못 가는데. 쓸데없는 소린 그만하고 밥이나 먹으러 가자. 너무하네. 뭐야? 여기 있었잖아. 한참을 찾았네. 야, 밥 시켜놓고 혼자 그렇게 나가면 어떡해? 너 소개팅 한애 아니냐? 어떻게 찾았지? 어쨌든 정말 이제 정말 예수님 오실 때다 됐어. 휴거 될날 얼마 안 남았다고. 나도 바뀌려고 기도하고 있거든. 이제 그만 놀고 하나님을 찾아야 해. 성령 충만해야 한다고. 신부 준비해야 해. 아이고 웃겨. 네가 얼마나 거룩했다고 이딴 소리야. 그리고 네가 모르나 본데. 예수님 오실 때는 천사도 모르고 예수님도 모른다고 했어. 하나님밖에 모르신다고. 잠깐, 너 말이 맞아. 정확한 날짜는 알수 없지. 그리고 주일날이 밤에 도둑같이 온다고 하신 것도 알아. 하지만 어둠 속에 있지 아니한 자들에게는 그날이 도둑같이 덮치지 못하신다고 하셨어. 때와 시기를 분별해야 해. 지금 한꺼번에 일어나는 징조를 보라고. 선교도 이제 거의 완성 단계래. 이스라엘에 예수님을 믿고 돌아오는 자들이 많이 생기고 있고, 재산 성전 건축 준비도 다 되어 있어. 그리고 종교 통합을 하기 위해 지금 많은 교회들이 배교하고 있어. 좀 있으면 세계 단일 정부가 생길 거야. 엄청난 환란이 기다리고 있다고.
먹을 것을 살 수 없어도 666표를 받으면 안 돼. 눈을 좀 뜨라고. 넌 크리스찬이잖아. 생각나는 모든 죄를 회개하고 성령 충만해야 해. 그럼 우린 환란 전에 휴거될 거야. 아, 시끄러워. 이 이단아 물러가. 미친 거야. 넌. 야, 가자. 야, 잠깐. 하나, 둘, 셋 하면 달리는 거야. 하나, 둘, 셋. 멈추지 말고 달려. 중립, 사랑합니다. 기다리고 있었어요. 데리고 가 주시길 원합니다. 나완! 무슨 일이야? 어찌 된 거야, 휴거? 나만 두고 가다니. 뭔? 안 돼. 빨리 폰 봐봐. 봐봐. 뉴스 특보났는데 외계인이 사람들을 납치해 갔다고 하네. 휴거 되면 외계인 납치 소동이 난다는 음모론이 있더만. 진짜로 외계인 타령이네. 딥페이크 뉴스 아냐? 우리가 직접 봤는데 무슨 말 같지도 않는 얘기? 너 교회 다니잖아. 휴거야? 외계인 납치야. 긴급 속보입니다. 외계인이 전 세계 수많은 사람들을 하늘로 납치해 갔습니다. 말 좀 해봐. 우리 이제 어떻게 되는 거야? 아, 이제 끝장났다. 진짜 휴거 되다니. 아, 이제 어떻게 해야 하나. 근데 아까 너희 이모가 유튜브에서 뭐 봐라고 했다고 했지? 커플스 TV?